뭐 이제 좀 뭐 얘기를 할게 그래서 좀 있습니다. 방제를 걸어놓은 이유가 진짜 저놈의 돈이 될까 발언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돈이 될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게임판 사상 최악의 발언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갔다 와가지고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뭘 검색을 해봤냐? 이거 언제 했지? 만약에 옛날에 했다면 그럴 수도 있어. 왜? 이 판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으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2022년 여름 원신 축제 때 했던 발언입니다. 이게 졸라 웃긴 게 그때면은 이미 서브컬처라고 부르지만 이 판때기는 이미 커질 만큼 커졌어. 조 단위 매출을 뽑는 서브컬처 게임들이 꽤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이 돈이 되는 티가 나던 시기인데 그 상황에서 판세를 못 읽고 저 말을 했다면 못 읽어서 문제고, 만약에 판세를 읽고도 저 얘기를 했다면 무슨 생각으로 저 얘기를 했나, 그럴 정도의 수준이라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말이 좀 웃기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제 AGF2023 1일차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1일차를 갔다 왔는데도 흥행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다. 자, 첫 번째로 일반인 인파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부터 수천 명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이제 12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조금 이따가 들어갔어요. 근데 줄이 들어가면 안쪽에 사람이 존나 많습니다. 어쨌든 한 바퀴 돌고 나와서 잠깐 쉬고 들어가고 또 돌고 나와서 쉬다가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12시에 들어갈 때도 줄이 있었는데 1시가 돼도 줄이 있고 2시가 돼도 줄이 있어요. 오전 9시 반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시작한 줄이 내가 들어갈 때마다 줄이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 들어가면 자 이제 지옥이 시작입니다. 진짜 사람이 많은 전시회 행사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복작복작거리면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 흘러갑니다. 꽉 차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인파를 헤집고 지나가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코엑스나 킨텍스, 벡스코 뭐 이런 곳에서 하는 다른 행사들도 좀 다니거든요. 친구들이랑 가면 심심할 때 가거나 이런 식으로 다니는데 진짜로 이런 수준으로 사람이 흘러가는 행사는 지스타 정도만 봤습니다. 12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도 한 너댓시까지는 거기 있었거든요. 그 시간까지 사람이 안 줄어요. 인기 많은 부스는 사람이 진짜 안 줍니다. 그냥 몇 시간째 지나가다 보면 거기는 사람이 계속 있어. 예를 들면 니케 부스라든지 호요버스 부스라든지 페고우 부스. 근데 그 부스들은 오전부터 행사 끝날 때까지 사람이 꽉 차 있어.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앞에 사람이 계속 있어. 그리고 사람이 많다가 사람들이 줄어드는 부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스는 뭐냐? 물건이 다 팔려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안 서가지고 없는 부스야. 이 정도로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돈이 되지! 이걸 돈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사를 못하거나 장사를 할 생각이 없거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신 세비 둥둥성 그때 행사도 그런 거죠.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특히나 이번 행사를 보고 또 생각이 드는 건 이 수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할 수많은 부스들이 굿즈를 팔고 있었고 방문객들 중에 엄청나게 높은 비율은 구매를 목적으로 왔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구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개헛소리입니다. 당장 초반에 얘기했던 서브컬처 게임들의 매출을 보면 구매력이 없다는 것도 개소리죠. 그러니까 일반인 이런 인파를 봤을 때 돈이 될까라는 말을 하는 거 정말 좀 웃기지 않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코스어 인파. 와, 이게 진짜 이것도 미친 수준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 진짜 역대급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오늘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구수가 많아요. 근데 기본적인 인구수가 많다는 거를 차치하고 보더라도 코스어도 엄청나게 많았어. 그러니까 비율도. 관용어로 이런 말이 있죠. 물반, 고기반. 그때 진짜 일반인반, 코스어반이야. 그때 이 세계입니다. 킨텍스 이 세계를 갔어요. 내가 트럭에 치여가지고 뒤졌다가 살아났나? 뭐지? 검은색 머리 가운데 가운데 와, 그냥 무지개야 무지개. 총천연색으로 그냥 머리가 와, 엄청납니다. 킨텍스 도착하면 킨텍스 바깥에 그냥 코스어들 그냥 사방에 서 있는 거 다 보여. 킨텍스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 코스어들 존나 많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전시장 안에 들어가죠. 전시장 안에도 코스어들 여기저기 존나 많아. 공식 부스에 전부 코스어들 서있고 거기다가 보면 이제 킨텍스 내부 카페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저기 카페가 콜라보 카페입니다. 이 세계 콜라보 카페입니다. 그냥 들어가보면 뭐 아라이탐 앉아있고
쿠키나 앉아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느비에트 앉아 있고 좀 옆에 보면은 뭐 아루 사장 앉아 있고 어 히우미가 막 한 15명씩 있고 와 뭐지? 뭐지 이래? 진짜입니다. 왜? 코스어들이 피곤해가지고 거기서 좀 쉬는 느낌이거든. 그래가지고 카페들이 전부 다 콜라보 카페야. 그리고 좀 이제 이건 그냥 개인적인 얘긴데 원신이 확실히 커. 올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블루아카이브도 많고 눈에 딱 띄게 많은 코스들은 그 두 개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니케도 졸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니케 같은 경우에는 와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에헴! 어디 이 조선 땅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 너무 좋고 그리고 눈에 확 띄는 거 이번에 아무래도 폰타인이 업데이트 됐잖아 느비에트가 진짜 많아요 근데 느비에트 코스 하신 분들이 좀 더 키 크고 막 몸 좋고 잘생기고 이래가지고 느비에트들이 보는 맛이 좀 있더라 그리고 이제 근데 코스 얘기를 또 갑자기 왜 했냐 일반적인 관람객이 아닌 적극적으로 관람 문화에 참여하는 관람객이라고 할 수 있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람객 및 소비자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코스어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자 역대급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행사들 기준으로 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건 또 뭐냐? 행사장을 더욱더 빛내줄 수 있고 흥해 보이게 하는 정말 와 이 행사 흥했네 라고 하는 그런 흥해 보이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에요. 적극적인 참여자들이 많다는 거지. 이걸 이제 게임에서는 코어 유저라고도 부르죠. 그런 이제 시간, 비용, 노력을 투자하는 관람객층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근데 이걸 돈이 될까? 라고 말했다는 건 다시 봐도 노답이다. 아마 이번 AGF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현장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그냥 그 역대급이라는 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이세계 축제인데 무슨 이세계 제국 수도에서 황제가 직접 빵 하고 열어버린 약간 대륙 최고의 축제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서브컬처판이 좀 커진다 이제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 눈으로도 보이고 하지만 이제 체감을 하기에는 오묘한 느낌이 있잖아. 커진다 말을 하지만 근데 이번 행사는 갔다 오면 와 서브컬처판이 이만큼 커졌구나 하는 느낌을 구체적으로 존나 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만한 규모를 국내에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이 바닥이 커진 것도 느낄 수 있으며 돈이 될까라는 발언은 대체 왜 했고 봐도 다시 들어도 역대급으로 발언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행사다. AGF 2023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AGF 2023을 정리하자면 요런 느낌의 행사였습니다. 뭐 이런저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그냥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앞으로도 커질 게 보이죠? 아니 안 커질 수가 없어. 아니 졸라 큰 행사들이 있는 거 압니다. 예를 들면 임영웅이 혼자서 그냥 콘서트만 해도 얼마나 사람을 많이 동원합니까? 그럴 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작아? 아니야. 커! 그리고 커질 수 있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었지.